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쿠드롱. 난 개인적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당구를 잘 친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그건 내가 없었을 때 얘기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 방송은요, 해커 PBA 접수하러 가는 거에 대한 방송을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얼쑤! 자, 요번에 그 PBA 그 요번 연도 2회, 제1회 나가갖고 마미카 선수한테 아시는 바와 같이 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한 번 더 TS 샴푸 스폰서님께서 와일드 카드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또 한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진표가 나왔는데 그 대진표는 여러분들이 PBA 홈페이지 가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일단 잡힌 일정은 다음 주 금요일 9월 17일 금요일 밤 11시에 합니다. 11시. 그리고 상대 선수는 41위를 기록하고 있는 PBA 1부 투어 이상철 선수입니다. 예, 대전 선수시고요. 대전 선수십니다. 예, 심판을 겸하시면서 예. 드림투어 준우승을 하신. 아, 드림투어 준우승 출신이시고 예. 심판으로도 많이 그 화면에 비친 적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지금 4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의외로 외국 탑랭커하고 또 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랭킹이 낮으신 분하고 붙더라고요. 근데 물론 41위가 뭐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 탑랭커하고 붙는 것보다는 이 중간 랭커 분들하고 치는 게 저도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지금 대진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잠깐 한번 보시죠. 잠깐 같이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상단에 우측에 보시면 여기 강민구 선수 쿠드롱 선수 이게 이제 16일입니다 16 저보다 하루 빠른 16일날 이 두 선수가 붙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 선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리면은 같은 조잖아요. 저런 여기 해커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해커가 여기 있는데 여기 제 상대 이상철 선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여기서 만약에 한 게임을 이기면 열로 올라가죠. 열로 올라가고 여기서 여기 승자하고 치겠죠. 전성일 선수랑 신대건 선수 여기 올라오신 분하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한 번 더 이기면 여기 올라가잖아요. 이게 3라운드잖아요. 3라운드 올라간다 했을 경우에 보시면 위에 쿠드롱 선수, 강민구 선수가 여기 있죠? 여기서 만약에 쿠드롱 선수가 올라왔어. 그리고 여 옆에서 누가 올라왔는데 쿠드롱 선수가 만약에 한 번 더 이겼어. 그러면은 열로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하고 쿠드롱 선수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죠. 제가 두 번을 이긴다고 하면은 예. 저쪽도 쿠드롱 선수가 다 이긴다고 하면은 아무튼 대진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SBS 스포츠랑 SBS 스포츠 그리고 PBA 앤 골프 예, 채널에서 동시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각오 한마디 하셔야죠. 각오요? 네, 각오하셔야죠, 각오. 일단은. 컨디션 조절 더불어. 네. 각오. 인터뷰를 딱딱 옆에서 잘 해보세요. 네, 각오. 다 했고요, 본인이. 예. 네, 다 했고. 네. 그 전에 이제 그 작년도에 이제 와일드카드로 초대돼서 나갈 때는. 작년이 아니고 몇 달 전입니다. 아, 몇 달 전이고요. 네. 예. 좀 긴장도 하고 많이 했죠. 연습도 좀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나갔는데 많이 했죠. 초반에 잘 치다가 네. 뭐 살짝
꼬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많이 꼬였죠. 아, 연습을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하고 나갈 것이며 네. 아, 이제 어떤 각오로 임할 부분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네. 해주시면. 일단은 사실 저는 이번 2차 투어잖아요. 2차 투어는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 왜 그러죠? 아, 지난 1차 대회 나가서 수많은 그 논란이 있어가지고 구설수가 네. 있고 막 그래서 네. 그 제가 잘하고 싶었거든요. 예. 어, 1차부터 7차까지 다 나가서 나의 그 당구를 한번 보여드리고 또 내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싶고 예. 그래서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많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7번 나가는 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번 메인 스폰서 분한테 와일드카드를 받아야 나갈 수가 있는 거. 이번에도 또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가는 건데 그래서 아 그냥 그러면은 7번 확정된 게 아니니까 저도 제가 할 일이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렇게 계속 뭐 만약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없고 그래서 안 나가려고 했어요. 또 논란이 또 있고 그럴까 봐. 근데 또 이번에 PBA 대표님께서 한번 명예 회복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 예. 들리는 말로는 네. 그 이번에 초대의 어떤 과정에 네. 예전 유비가 네. 재활량을 찾아갔던 뭐 네. 삼고초래의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죠. 예. 이게 그 맨 처음에 PBA 직원분한테 연락이 와서 저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드려갖고 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해갖고 안 나간다고 했어요. 예. 근데 우리 형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나갈까 말까 물어보지도 않았지. 몰랐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제 사무총장님한테 전화가 와갖고 해커씨 한번 이번에 저번에는 그 약간 커뮤니티가 잘못돼갖고 그런 건데 한번 또 뭐 이렇게 해갖고 정말 정중하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 이번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말고. 예. 커뮤니케이션.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또 거절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고마웠는데 거절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이 PBA 대표님한테도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한번 나오시라 또 한번 나와서 잘 한번 쳐보시라.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시니 저도 뭐 어떻게 이제 거기서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 예. 맨 처음에는, 아이, 이렇게 했는데, 계속 또, 하시니까 또, 아예 알겠습니다. 많이 예. 흔들리셨네. 예. 뭐, 또, 조건 같은 건 걸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아무것도 걸지 않았고요. 그냥 논란이 없게끔만 해주십시오. 예. 논란이 없게끔만 해주시고, 저도 한번 열심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한 번 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예. 말을 뱉고 나면 마음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예. 기왕 잘 나가려면 잘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드렸던 예. 질문으로 예. 어떻게 준비를 하며 어떤 각오로 이제 임하실 건지. 그러니까 임하는 각오. 저번에 1차 시즌 때 제가 아무래도 그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환경이 어떤 환경이고, 그렇죠. 또 공 상태는 어떻고, 테이블 그렇죠. 상태는 어떻고, 심지어 공기 냄새조차도. 냄새조차도. 네. 또 분위기는 또 어떻고. 그렇죠. 그런 거를 첫 경험 해봤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떨리잖아. 또 스프라이트를 많이 받았잖아. 아, 그럼요. 스프라이트 많이 사람이라면 떨리면 다행입니다. 떨리는 예.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예. 아마 두께 형이 나갔으면은 아마 개다리 춤을 췄을 거예요. 하도 떨어가지고 진짜 그 정도로 떨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예예. 예. 공 상태가 어떤 공 상태일 것 같고. 일 것이고. 그리고 환경은 어떤 환경일 것 같고 예. 근데 변수가 TS배는 라사지가 초록 색깔이에요. 아하! 초록 색깔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 이번에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TS배를 하면은 계속 라사지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그게 근데 똑같을지 안 똑같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쳐본 적은 없어요. 단순 그게 이제 변수라는 거. 예. 물론 그거 다 땡큐남마 조슈팔님 500개 삽사비오스 남마추 형님! 버파씨 반가 히히! 아, 감사합니다! 예, 인사를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느 정도 저번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연습은 따로 막 많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그냥 하고 있는 루틴 그대로. 느낌 그대로. 이 느낌 전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 컨디션 그대로. 제 있는 대로만 쳐야지 뭐, 나가서 내 실력 이상으로 막 잘 치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지. 그렇죠. 내 실력대로만 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그 정도만 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주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만 하면은 그래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가는 거고, 제 실력 이상의 뭔가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치던 대로만 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제가 봐도 요번에는, 네. 조심스럽게, 적어도, 3회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제 예상입니다. 3회전? 예.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요? 예.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3회전 진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산에서 합니다, 여러분. 전에 일산. 1차는 경주였는데, 경주.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였었어. 뭐가 또 경험을 못했냐면, 컨디션 조절하는 것도 힘들었어. 밤 11시에 게임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지? 여러분, 그게 진짜로, 그것도 경험입니다. 몇 시에 밥을 먹어야 되고, 당구장은 가봐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인터뷰 마치고, 네. 마지막에 어떤 각오나 출사표 같은 거를 딱 한 문장으로 딱 던지면서, 네. 딱 마감을 하시죠. 자, 전국에 계신 당구 동호인 해커 방송 팬 여러분. 얼쑤! 이번 대회에도 해커 당구를 열렬히 응원해 주시고 2002년 월드컵을 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재밌는 경기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마! 지렸다. 지렸다. 딱 떨어졌다. 딱 떨어졌어. 딱 떨어져야 돼 이렇게. 딱 떨어져 주. 여러분들은 치맥 준비하시면 되죠. 각자의 집에서. 예. 아,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뭐냐면, 시합 일정이, 너무 빨리 나왔어. 내가 참가한다고 했던 게 너무 빨리 나왔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잘 된 걸 수도 있어.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전에 참가 확정이 거의 된 거거든요. 15일부터 시합인데, 8일날 제가 연락을 받았으니까, 확정을 지었으니까, 나 진짜 솔직히 15일날 시합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 15일이, 이거 언제 시작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 PBA는 시합 일정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 자, 이렇게 말씀드린 만큼 자 열심히 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송 경기죠. 방송 경기 SBS 그리고 PBAN 골프 PBA 채널이죠. PBA 여기서 생중계하죠. 밤 11시. 금요일. 저번에는 MBC ESPN이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 좀 일찍 도착해서 호수공원에서, 그렇죠. 이렇게 약간 음악을, 호수공원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좀 센치한 음악을 들으려고. 그렇지. 나는 막 파이팅 넘치는 음악 들으면은, 막 몸이 반응을 하니까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음악이잖아. 웅장한 음악인데, 약간 뉴에이지 같은. 느낌의 음악들 있잖아.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이런 거 쫙 깔리는 거. 이런 걸 들어주라고. 그러니까 딱 그거고 딱 이거를 딱 이 그게 그거거든. 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그럼. 마인드 컨트롤. 자, 이번에는 진짜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가인님 처음에
안녕하십니까부터 해가지고 좀 잘라가지고만 올려주시고 썸네일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PBA 해커 PBA 접사로 이번에 아니야 해커 PBA 접사로 갑니다. 접수비는 내야 되니까. 네, 접수비는 내야 됩니다. 네. 이번에도 자그마치 15만원의 접수비를 냈습니다. 네. 아무튼, PBA 접사로 갑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아니면은, 일단은, 일단은 요것도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또 해야 됩니까? 뭐? 아, 잠깐만 이거 하나 만들어 봐야 돼요. 컨텐츠를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좋아. 이번에 또 뭡니까? 제가 1라운드 이겼어. 2라운드 이겼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1라운드 이겼고 2라운드 이겼어. 3라운드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저쪽 쿠드롱 형이 올라왔어. 그때 올려주세요. 아셨죠? 그때 올려줘. 아셨죠? 케이님 그때 올려주시면 돼. 그거를 안 올려도 돼. 아나운서가 다 거기서 이 장례 그걸 한단 말이야. 어느 정도는. 아니 그 전에 미리 올려야지. 쿠드롱하고 붙는다고. 그러면은 그 영상을 시청자분들이 야 이길 줄 알고 미리 만들어놨구만. 미리 이길 줄 알고 미리 만들어놨다고도 하면 되니까. 일단은. 하이 쿠드롱 보고 있나? 이런 걸 소위 한국말로 숙명 또는 운명이라고 하지. 내가 이날만을 위해서 장구를 쳐왔던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당구를 잘 친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피남마초 18님 33개 삽사비오스 많이 뚝 까맣고 성장합시다 해커시 키우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없었을 때 얘기지. 그래서 말인데 오늘부로 당신은 이인자가 될 거야. 이인자. 이 더하기 2는 이인자. 죽인다 죽여.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아 야.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억울한 한번 끌어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처음에는 좋았잖아. 예, 처음에는 좋았잖아. 근데 그거를 계속. 아, 마지막에 더 좋았어. 마지막에 더 좋았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 미치겠다. 너무 재밌다. 아, 눈물 났어, 눈물 났어. 아,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재밌다. 부하!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누가 아이 저 갑자기 생각나 꽁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 꽁트니까 이거 계획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인자가 될 거야. 아 턱 아파. 턱 아파. 아무도 시킨 거 아닌데. 야 이거를 가이브이님 1회전을 떨어지든 2회전을 떨어지든 쿠드롱하고 만약에 못 붙게 될 경우 잘라서 올려주세요. 아니 미리 올릴까? 미리 올릴까요? 아 어차피 아, 미리 좀 올릴까? 아 나 진짜 야 그거 저기 썸네일 이렇게 하면 되지. 3회전 쿠드롱과 맞붙었을 때 각오인가? 아 썸네일을 해커 쿠드롱과 붙나요?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좋지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아 해커가 이런 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너무 내 자신이 민망한 거예요. 예? 아 너무 너무 진지 빨고 하기에 너무 너무 민망한 거야. 어차피 진지로 갔으면은 더 이상했어. 응. 그건 땡스 내가 없었을 때. 괜찮아 웃겼다 이번 거는 진짜. 아 웃겼어? 아 웃겼어? 아 그러니까 가인님 이게 맨 처음에 이거 우리 아까는 안녕하십니까부터 시작한 거 있잖아요. 그걸 먼저 올리고 예 거기서 마무리 딱 지어주고요. 33개 삽삽이오스. 그 다음에 해커. 코인 없는 부작용. 아 좋아요. 아. 이거 안 갔다 왔으면 5,000개짜리인데. 아 또 다른 데 갔다 왔네. 겁나 재밌었는데. 아 그 다음에 영상에 아까 전에 이제 소개하는 거 다 그거 인터뷰. 인터뷰가 아니라 그 각오까지 다 끝나고 바로 끝내고 바로 또 이어서 혹시 꾸드러하고 붙은 그 있죠? 그 뒤에 살짝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요. 와 그거 다른 데 갔다 왔다고 좋아요? 다른 데 쏘고 왔다 또 돌아다니고 왔어요? 에이.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잘했어요 형님. 잘했어요 형님. 아 나 너무 재밌는데? 화면에 이거를 직접 내 얼굴을 보면서 이거를 다시 들을 생각을 하니까. 근데 푸아하는 어떻게 따라했어? 아니 억양이 딱 그렇더라고 느낌이. 그런 게 센스지. 아 뭘 안 받아줘 좋아요 형 또 왜 그래요? 아 자 나가서 두께는 바꿔 다 빨리 될 거야 빨리 될 거야 줄 거예요 형. 해봐. 두께야 두께야. 두께야. 아 쿠드롱 해커를 알고 있냐고요? 헤이 쿠드롱 당신은 나를 모를 수도 있지만 난 당신을 완벽히 꿰뚫고 있다고. 왜? 당신을 해킹했으니까! 탱크 해커! 아 맞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해킹했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쿠드롱도 해킹을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